뿅. 뿅. 아, 보라색이 확실히 한 배는 크네. 예. 얘는 중륜, 얘는 소륜. 아, 이렇게 미니반다. 아, 이렇게. 알겠네. 얘네들이 오늘 주인공은 아니고요. 오늘은 덴드르비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덴드르비움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제 재고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엉팡은 여기 우리 마님이 예? 해놨던 거. 이게 해놓은 거 같은데 아무튼 남아부이든 부작이든 이 정도 되면은 기본 5년은 이상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엉팡 4만원. 그 다음에 젠킨씨는 이제 이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분주해 가지고 길러본 것들이 1년이 넘었는데도 확실히 늦게 자라요 얘네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화가 나오고 작은 것들은 2만원. 자, 2만원. 밥이 좀 더 많은 애들은 3만원. 그 다음에 4만원짜리만 해도 상당히 많죠. 요런 것들은 새로 나온 촉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년에는 거의 꽃이 피겠죠? 이것도. 이게? 아니, 올해도 얘네들은 꽃이 여긴 이렇게 해도 꽃이 새신화 말하는 거예요. 새신화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년이 성숙이 되니까 저 기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원종 젠킨씨가 여러분들 저희 집에 와가지고 거의 1년 된 건데 밥이 좋아요. 예, 좋은 거. 우리가 이제 통상 8만원 이렇게 봤던 것들 천만 뷰 세일이니까 또 6만원. 그 다음에 얘는 더 좋은 거 스페셜. 스페셜. 네, 10만원 했던 거 물건이. 그리고 얘는 깔끔해 또. 지금이 딱 여름이라서 탄력을 싹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은 씻으면 돼. 탄력을 아무튼, 받아가지고 이파리가 썽썽하고 좋잖아요. 그치? 아무튼 상한 거 없이 8만원. 예. 그 다음에 온종 린들레이. 얘네들 향기가 다 있습니다. 예, 향기 있고. 젠킨씨는 이제 겨울에 피니까 린들레이는 꽃이 좀 더 크고 젠킨씨는 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피어갔던 있잖아. 네. 계란 후라이처럼 린들레이는 그 늘어지면서 늘어지는 피는 거고. 네. 꽃대 한 대가 의미가 있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린들레이 요거 4만원인데 저렴합니다. 아무튼 요거도 발브가 이렇게 큰 게 있고 밥이 많은 게 있으니까 뭐 이거 수량을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많이 많진 않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 요거는 6만원짜리도 훌륭합니다. 나무화분이 이거 이제 분갈이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얘는 좀 됐고. 그 다음 린들레이 이제 스페셜 얘도 그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1년이 넘은 애들이 1년이 넘은 애들이래 가지고 저희 집에서 너무 좋아, 떡을 떡을 치고 했는데도 그죠. 얘는 원래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요거를 띄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띄고 그러지 마세요. 얘가 그리고 그 백발부에서도 꽃대가 잘 나오는. 자, 이게 이렇게 신화들도 이제 신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린들레이가 이 정도 되면은 꽃대가 잘 나와요. 이거 한 대 두 대 이상 나오니까. 아유, 그거는 최하의 그거 린들레이가 한 대 두 대로 인식되는 거는 얘네들이 꽃대가 한꺼번에 안 나와요. 이 특징. 맞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띄우나 안 띄우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 붙어있는 게 오히려 더 잘생겼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해요. 이게 보시면 그잖아요.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가 다 양분이고 전분이고 겨울나기 할 때 쓰는 양분들이 거죠. 얘도 저희가 통상 스페셜 10만원 했던 것들 8만원 8만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초접이고 긴겨남이고 주문이 이미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3일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서 이렇게 택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또 차분히 좀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세일 한 번씩 하면 주문이 많고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데 택배가 당장이 내일 택배 차가 넘쳐서 안 돼요. 택배가. 그래서 옛날 사장님은 두 탕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일요일 날 오늘 같은 날
먼지 한참 빼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급상성 암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쉬고 계셔야 그래야 그러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이틀이고 안 그러면 하루 정도 차이 난다. 아, 그래도 우리 예전에 일주일씩 기다린 거에 비하면 빨리빨리 갑니다. 자, 그리고 노도사도 아 정말 노도사 노도사 지금 정말 좋아요. 저렴하게 드리는 진짜로. 어 이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제 다 탄력을 받았어요. 반만한 우리나라에서 거가 이 가격 됐어요. 예, 예, 진짜로 우리가 이거 반만 한 것들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탄력을 받았고 아, 요거 25,000원짜리도 여러분들 훌륭해. 그 다음에 3만원짜리는 거의 밥이 1.5배는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예. 이제 꽃대가 어떤 건지를 아 꽃대들 일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어? 노도사는 그리고 또 탄력 받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꽃이 잘 나와요. 꽃은 1년에 우리 두세 번은 피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비후 조건상 겨울에 피는데 아, 좀 많은 것일수록 더 잘 나오고 그리고 3만원이고 예, 남화분에 있는 것 중에 좀 밤 괜찮은 애들은 4만원 요것도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저희가 지주를 드릴 테니까 요걸 요렇게 기르세요. 요렇게 노도사도 이렇게 약간 늘어지면서 기르면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근데 자, 거리철사로 얘기하시면 거리철사로 드릴게요. 거리철사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거리철사 드리는데 그냥 요렇게 걸어도 돼. 잘 걸려있어요. 요게 지금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토분에 있는 거, 저거 토분에 있는 거를 통째로 넣은 거예요. 일부 조금 깨트린 것도 있고, 안 깨트린 것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반 많은 거는 예, 6만원. 토분도 그게 습을 머금기 때문에 계속 쉽대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수량이 좀 있어요. 수량이. 그래서 이제 예, 이거 6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건데, 자, 요것들은 이제 없어요. 수량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금 2년을 난 건데, 예, 요거는 12만원. 좀 듬성듬성 하죠. 다음에 15만원 아우 얘는 삥 둘러있는 애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25만원 했어. 우리가 25만원까지도 팔았는데 이거보다는 좋았죠. 그래서 아무튼 12만원 15만원짜리는 그냥 소장 개념으로 저희가 수량이 없어서 이거는 세일할 여지이고 뭐고 꽃 없어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 노도사는 밤에 꽃이 향기가 나는 백색이죠. 백색이고 예, 백색이고. 그게 유명합니다. 꽃들은 오늘은 이제 품종이 많아서 꽃들은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그 이렇게 노도사라든가 젠킨시 린들레 요거 정도는 초기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 덴드르비움들은 저희 집에서 있는 이제 재고가 났던 것들인데 많지 않아요. 예, 수량들이 작으니까 한두 개씩 미리 있어요. 미리 넣지 마세요. 아니, 네. 한두 개는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있는 것도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아무튼 뉴네스터는 6만원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좋게. 그냥 공이 그 다음에 아노스몬 라오스 이제 기존에 작년에 얘네들이 거의 이만큼은 아니어서 두툼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애를 키우고 얘는 이제 조금 더 얇아지더라고요. 대체로 그 다음에 아노스몬 라오스 아노스몬 사우스 라오스하고 사우스는 어떻게 차이냐 교배친의 차이니까 아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꽃이 내가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라오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우스를 꼭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아우스면 사우스 그다음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거는 빅팔 빅플라워는 글자 그대로 좀 더 커요. 근데 대신에 얘네들 전부 다 향은 정말 좋죠. 끝내죠. 예, 여기 오늘 했었던 물건들은 다 향이 좋아요. 향이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나기도 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란다에 두시면 걸어만 놓으면은 그냥 잘 꽃이 피니까. 자, 안 웃으면 핑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신화가 지금 이 늦게 한참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늦게 올라온 애는 좀 늦게 핀다. 이렇게 공중뿌리도 살짝 보여주세요. 예. 공중뿌리도 살짝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그래서 그 아노스몬 요거는 핑크 그죠? 아노스몬 사우스 라우스 이거는 백색에서 레드립이 있는 그런 형태의 꽃들이 많아요. 빅플라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프리뮬리엄 하고 아노스몸입니다. 프리뮬리엄 아노스몸. 프리뮬리엄이 그 금체 석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체 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올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파리신을 사셨던 분들은 행복해 하시라. 이거 온종 파리신은 얘가 이제 우리가 그 보관용으로 하나 있는 거고, 아노스몬 알바도 보관용으로 하나 있는 거고, 네스터 알바도 보관용으로 있는 거니까 요거는 비매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PD한테 그랬는데, 우리가 좀 그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좀 그 재고 없이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산에서 카틸레아 코코넛 카틸레아 저번날에 한 1000개 넘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추석 때까지 쭉 두고 팔라고 한 3분의 1 팔았으니까 그거는 꽃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한꺼번에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덴드로비움 얘네들은 이렇게 수입 들어와가지고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돈 먼저 넣지 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덴드로비움 유에서 덴드로비움 중에서 사실 덴파레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노빌계가 이제 우리 치매 온해하기에는 좋은데 우리나라 기후 속건상 덴드로비움 덴파레계가 있어요. 덴파레 얘는 덴파레계는 글자 그대로 고온이에요. 고온이에요. 고온. 예? 이거 덴 우리 덴드로 덴파레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덴드로비움은 전부 노빌계 이꼴은 조온이라고. 조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온은 5도예요. 5도. 5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크게 문제 없고, 대신에 여름에 여름에 고온에도 다른 것들은 이제 품종이 마스베리아라든가 뭐 밀토니아라든가 이렇게 그 고온에 약한 품종이 그치. 있는데, 이 노빌계 덴드로비움이 우리가 이제 침이 온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름 고온에도 우리나라 고온에도 오케이다.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덴드로비움을 태국에서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부작들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덴드로비움을 부작으로 키우는 거는 자생지, 얘네들의 고향은 자생지는 고온에 다습하잖아요. 그죠? 온도도 높고 다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진가 싶어, 우리나라처럼 5도까지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꽃은 잘 피운다고. 그런데 이제 부작은 워낙 공중 습도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부작으로 된 거는 자주 스프레이 하는 거는 하루에 골백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100번을 해놔도 공중 습도 가습기를 24시간 틀어주면은 그렇지. 가습기를 차라리 틀어주는 거는 공중 습도가 꾸준하게 하지만, 스프레이는 100번 하면은 무진장 많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마르는 게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자주 담그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담그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담궈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건장하면 안, 그렇게 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담근다고 그러면은 이 식물이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길어야 10분이라고, 길어야. 우리 그 그러니까 소나기 내리면은 물에 빠진 꼴이라고 그러잖아. 깜빡하고 그거를 30분 났다, 1시간 났다. 뭐 내일까지 갔다.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다고 그러죠. 한두 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 30분 안에 꺼내 주시면 좋다. 아무튼 더 이상 담그는 거는 어찌 됐든 위험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 차라리 물을 넣고 여기 대야 쟁반에다가 물을 넣고 그죠? 거기에다가 한 10cm 띄어서 달아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공중습도 맞고 그러면 최고의 조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PD가 말했듯이 가습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덴드리움 노빌계는 주로 겨울에 저온이 돼서 이제 겨울에서 봄 사이에 꽃이 피는데 지금 사실은 엊그저께까지도 우리가 여기저기 덴드리움 피는 게 몇 송이씩 펴요. 맞아. 여름에도 잘 피는 것 같아. 여름에도 피고 하는 거가 어찌되었든 얘네들이 자생지가 물이 부족했든 아니면 온도차가 낮든 나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치. 일부는 생식생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또 이미 또 그 백화기님원이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태안을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서산 태안 한 바퀴 체력이 아직 약간 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보약 지어 먹으라고 이렇게 5,000원 더 넣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나 보약 5,000원 그런 보약이면 진짜 내가 아무튼 나에게 보약은 뭐야? 여러분들의 보약은 꽃인데 저에게 보약은 낚시에 그래서 다만 오늘 오후에 가면 또 어차피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밤 오늘 날씨가 또 밤 11시까지는 못 올라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저도 좀 힐링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 아우 뿅입니다. 뿅. 아, 네. 오늘도 낮 방송인데 그 문자 주시고 나서 그 너무 빨리 안 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 또 PD도 나는 이렇게 하다가 뿅 가야 돼. 아, 아빠 여기다가 전화번호 좀 적어 주세요. PD한테 한번 하신 분은 PD한테 계속 하시고 농부님한테 하신 분은 농부님한테 계속 하시면 돼요. 010-2596-8909. 여기는 8909고 8909. 8909예요. 8090이라고 적었잖아. 아, 누가 이렇게 쳤어? 뭐라고 적은 거야? 아, 8909. 네. 하나 더 적었네. 네. 그 다음에 010-2034-89-8910. 여기는 8이에요. 네. 여기는 세월농부고, 여기는 PD니까. 아, 헷갈리지 마셔요.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하던 번호에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곳에만 하시면 돼요. 여기 계좌번호, 성남다육에다가 돈은 놓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확인이 사실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유 두 번 세 번 걸려. 할 수는 있지만 크로스 체크하고 막 이러면은 물어보고 저기 가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아무튼 한 분이 쌓이면 저희는 사실 애로가 있거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뿅. 태안으로 나는 뿅.